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MC 선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요, 제가 미국 온지 10년 만에 가장 행복했던 그런 아침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와, 정말 제가 오늘 막 얼굴을 막 아침에 꼬집어 왔다니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아니, 아침에 MBC 그 모닝쇼 있거든요. MBC 투데이 쇼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말 권위 있는 아침 쇼인데, 거기에 우리 방탄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데, 마치 한국에 온것 같은, 여기 한국 아니야? 정말 너무너무 감격적인 아침이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그 TV를 찍긴 찍었는데, 유튜브에 그 TV를 찍어서 올리는 것은 이게 금기시도 있더라고요. 예, 올릴 수가 없고. 라는 거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저의 그 감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방탄이들이 오늘 정말 최고의 무대를 또 펼쳤습니다. 늘 최고지만은 그 어려운 그 다이너마이트와 또 앙팡맨까지 예, 두 곡을 완전한 라이브로, 정말 그 라이브라는 게 그냥 정확하게 들리더라고요. 숨소리까지 들리고, 지민 군이 살짝 일부러 어떤 부분을 또안 하는 그런 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와, 진짜 라이브구나. 와, 저런 춤을 추면서 저렇게 완벽하게, 정말, 오늘은 굉장히 또 여유 있어 보였거든요. 아, 그렇게 완벽한, 정말 완벽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무대였습니다. 예, 최고였고요. 네, MBC 투데이 쇼라는 모닝쇼는 4시간 동안 7시부터 아침 11시까지 하는 그 모닝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침 모닝쇼입니다. 1952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68년 동안 지속되는 정말 최고의 인기쇼고요. 이 방탄 이렇게 두 곡이나 노래를 했다는 건 정말 이것도 정말 아마 역사적인 그런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앵커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나중에 앙팡맨 그 춤을 막 같이 추더라고요. 그 남자 앵커분이요.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그 앙팡맨 부를 때 진짜 막 가슴이 막 찡하고 막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앙팡맨이라는 게그 나라라 앙팡맨이라는 막그 팬들은 많은데 아실 텐데 그 만화를 주제로 한 그런 노래인데요. 호빵맨이죠, 호빵맨. 나라라 호빵맨이라는 그 만화에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호빵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영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어떤 힘도 없고 또 슈퍼맨 같은 그런 파워는 없지만 그 얼굴이 앙팡맨 그 호빵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얼굴을 떼어서 그 자신의 몸을 떼어서 그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그런 어떤 영웅. 그러니까 우리 어떤 소시민적인 그런 영웅을 뜻하고요. 그리고 힘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는 그런 영웅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앙팡맨을 선정한 것이 어찌 보면 이렇게 어려운 그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또 방탄의 어떤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걸 들으면서 정말 앙팡맨은 우리 방탄이야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와, 이그 가수의 그 팬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미국 팬들은 그 앙팡맨을 이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BTS performing Angpangmaen while we're in the middle of a pandemic and everyone's having a hard time really means a lot. Remember that Angpangmaen was BTS way of saying maybe they are the weakest superhero out there like Angpangmaen. They may get easily hurt, but they will do everything to save everyone from sadness and despair. And now, not only do this work for them, but also to all the people out there who selflessly sacrifice everything just to help and save the world fight against COVID today. 네. 제가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방탄이 모두 힘든 팬데믹 동안에 앙팡맨을 노래한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앙팡맨은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영웅이고 쉽게 다치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는 영웅이다. 방탄은 이 시기에 음악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구했다. 즉, 앙팡맨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앙팡맨은 방탄뿐 아니라 바로 코로나 시기에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생명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 의료진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뜻한다. 즉, 우리 자신이 앙팡맨이고 영웅이다. 네, 이런 뜻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데, 야,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 그러니까 즉 앙팡맨을 부른 것은 양팡맨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많은 팬들이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또그 앙팡맨에서 많은 또 희망과 또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좋은 소식도 별로 없고 우울한 소식뿐인데 아침부터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해주고 용기 나게 해준 우리 방탄소년단에게 다시 한번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예, 방탄 때문에 요즘 정말 그래도 힘내서 정말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탄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하는 그 의료진들, 또 의료진뿐만 아니라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또 해외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저기서 계속 자고 있었네요. 우리 둘째 딸, 화이팅!